자,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자, 목동에서 양승범 팀장님 달려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네요, 느낌이. 화요일의 남자 화남 이거랑 화요일의 남자 화남. 아, 이게 훨씬 낫네. 아, 좀 귀여운 버전으로 상큼하게. 아, 요즘에 좀 먹힌다면서요. 아, 조금 뭐 농담 삼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화가 나니 화나마 이렇게. 이게 맞아요. 자기의 그 캐릭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굉장히 잘 잡아주셨어요, 우리 화남. 그리고 안경도 바꾸셨죠? 아, 예. 그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사실 생일이었는데요. 그래요? 예, 얘기를 할까 하다가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거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시면은 제가 되게 당황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예, 좀 방송용 안경이라고 해서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또 생겼습니다. 뭐 김구 선생님부터.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까지 할게요. 자, 더 이상은 좀 돼요. 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은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냐. 요즘에 사실 매크로는 너무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조금 매크로가 어느 정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큰 틀의 변화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기사 위주로 조금 라이트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이제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뉴욕 연은에서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 나온 것들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 좀 파생돼서 대출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뉴스 나온 것들 중에서 마이크론, 애플, 테슬라 와우. 어떤 기사 나왔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좀 얘기를 해 드릴 거고 내일 엄청 중요한 CPI가 나오는데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또 내일 빅 이벤트라서 저는 그거 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은행주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연은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소비자 기대 지수예요? 조사예요? 조사입니다. 조사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씀씀이를 할 때 지금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야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어. 예, 그래서 뭐 자동차가 지금 5천만 원인데 내년에 7천만 원 새 모델로 나온대. 그럼 뭐, 지금 사야죠. 그러면 지금 사야죠. 네. 예,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중요한데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하방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어제 의외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에서 4.7로 좀 상향돼서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높아져야 지금 소비가 많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비싸질 건데 그럼 내년에 사면 나 돈 너무 많이 쓰겠는데 올해 사야지 하면서 그게 좋은 거긴 한데 지금은 지금 4.2에서 4.7로 상향 조정된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좀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데 말씀처럼 인플레이션이 높네 그럼 지금 써야지 하면 물가가 또 안 잡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지켜봤는데 어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상향 조정됐는데요. 세부 내용 좀 보면 이제 대학 교육비나 식품 가격처럼 진짜 필요한 것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봤고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은 1년에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겠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문제는 여전히 경기가 좋지 못한데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어제 금리가 이제 소폭 상승했는데요. 미국 국채 2년물 이제 4%로 다시 회귀를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3.4%로 좀 회귀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금리가 이제 굉장히 예민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뭐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메인 이벤트는 내일 CPI이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되게 방금 말씀 듣고 좀 약간은 의아했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오를 거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학비, 대학교 학자금, 그렇죠? 그리고 식품 가격. 오히려 그 순위 상위에 에너지 가격이 안 들어간 게 참 의외이기도 하네요. 네, 조사를 하면서 제 기억이 아마 4.6% 정도로 평균치보다 낮은 걸로 나왔는데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감산 얘기를 하면서 뭐 에너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우려를 하는데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그 정도 있을 거냐에 대한 뭐 까지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 가솔린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그 정도로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우선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소비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소비자 기대 조사를 통해서. 예. 네. 우선은 소비자 기대 조사 부분에서 조금 주목하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사실 대출 부분인데요. 대출이요. 예. 이제 소비자 설문 조사 중에서 1년 전에 비해서 대출 받기가 어떤가에 네. 대한 질문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 1년 전보다 지금이 어려워졌다가 2.5% 포인트 상승한 58.22%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 1년 후에는 대출 받을 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4% 넘게 증가한 52% 정도가 답변이 나왔는데요. 지금 SBB 사태, 이제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도 대출을 좀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금리가 높아서 대출 금리도 높아서 부담스러운데 네. 대출마저도 까다로워지니 대출을 과연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받기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게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문제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네. 대출은 차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갚고 다시 빌리고 갚고 네. 다시 빌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꾸 잘 돌아가야지만 네네. 어딘가에서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최근에 이제 대출 감소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3월 29일 기준으로 최근 2주 동안 미국 상업은행에서 대출이 1,050억 달러나 네. 감소했는데 이게 1973년 이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이 대출이 줄어든 기간. 2주 만에. 네.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화폐 환상으로 인해서 절대 금액이 이제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추이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은행 사태 이후에 어떤 상업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출 감소로 인한 신용 경색이 지금 조심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있었고 뭐 최근에 소비가 이제 감소하면서 연체율 같은 것들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뭐 물가, 금리, 고용 이런 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신용 경색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일어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3월 네. 중순부터 그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뇌관으로 어떤 시한폭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귀신의 집 얘기했잖아요. 예. 귀신의 집이 무서운 사람은 귀신의 집을 많이 안 가본 사람들, 어디에서 귀신이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데 그렇죠. 뭐 많이 가본 사람들은 이쯤에서 다리 잡겠네. 맞아요. 네, 이쯤에서 뭐 어깨 잡겠네. 그러면 맞아요. 네, 적당히 합시다. 알바생님 적당히 합시다. 이럴 텐데 정말 처음 가본 사람은 요즘에 사람 안 써요. 안 가보셨어요 최근에? 요즘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수학여행 때나? 안 가보셨구나. 제가 작년인가 제주도에서 네. 귀신의 집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 쓰면 안 되죠 거기서. 그래요?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그럼 좀 덜 무섭겠네요. 아 그래도 무서워요. 기계가 움직일 때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되게 싫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집을 잠깐 얘기 들었는데 네. 이 대출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신용 경색이 아마 처음 가보는 귀신의 집처럼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터질지 몰라서
사실 다른 매크로보다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신용경색과 관련된 혹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준 총재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는 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뭐 재무장관이나 네. 파월 의장이나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국가와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지방은행까지는 어느 정도 네. 윤곽이 잡히고 사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만기에는 회복이 되는 구조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에 네네. 문제가 될 수 있거든. 네. 사적 사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립서비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쪽이 우리가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번 그리고 소비자 기대 조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약간 신용 경색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까지 네. 위기 상황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네요. 대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였네요. 네. 대출이 빠르게 감소. 근데 이게 뭐 좋게 보면 약간 긴축 효과가 뭐 금리 인상 없이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소비단에서 물론 이제 소비단에서도 추후에 줄어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진 있겠지만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기업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를 떠나서 뭐 좀 더 광범위하게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도 한번 볼게요. 예. 외환 시장. 어제 달러화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네네.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우에다 BOJ 신임 총재가 YCC를 유지해야 된다. 아직 물가가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YCC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로다 총재가 그만두고 새로운 총재가 선임될 때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이 사람이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저 사람이 했다 안 한다고 해서 과연 YCC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엔캐리 자금까지 연결되는 이것도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터져나가는 연쇄 네. 폭탄이라서 근데 이 부분은 우선은 립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고요. 달러 인덱스가 102.58까지 좀 올라가는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또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세계은행 총재랑 IMF 총재가 충계 회의라고 해서 이제 좀 대담을 가지셨는데 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1.7%에서 2%까지 좀 상향을 해서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예상보다는 그래요? 예.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거고 네.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아질 거다라고 네.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6월에 경제 교체 예정이시더라고요. 하반기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땐 내가 없을 건데 무조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약간 처음에는 긍정적이구나 했다가 약간 뭐 그 부분이 있었고 크리스티나 게우리게바 IMF 총재는 네.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데 지금 세계가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져서 중국이 생산을 하면 선진국이 그거를 네. 소비를 하면서 저물가 고성장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고도성장을 이끌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열이 심화되면서 통합경제가 이제 분열이 되고 분절이 되면서 네. 세계 총생산이 한 7%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무역을 통한 분업이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배웠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혹시 맛집의 메뉴의 특징에 대해서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맛집 메뉴의 특징? 예. 알아요. 몇 개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몇 개 안 판다. 그렇죠. 네. 맛집 메뉴의 특징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잘하는 것들을 네.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집은 그걸로 잘 되고 네. 그 옆집은 또 다른 음식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고 네. 그래서 맛집 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푸드코트가 하면 뭐 여기도 이거 다 하고 저기도 다 하면 네.
맛집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세계 무역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비교 우위,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해서 그걸 서로 교환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걸로 배웠는데, 최근에는 어떤 신냉전으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IMF 총재 얘기처럼 분절, 네. 좀 부러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은 생산 원가가 비싸지니까 기업들이 좀 난색을 표현하면 그거를 세금으로 네. 보완을 해주면서까지도 이거를 각자 도생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뭐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패러다임은 맞을 수는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무역이나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 좋지는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우방 국가의 재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사용해라. 네네. 그것만큼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걸 보조금 혹은 절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상품 가격에 녹여줄게. 네네. 라고 해서 경쟁을 하지만 그러한 보조금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지식 산업이 된다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의 산업은 증가할 수 있는데 결국은 원가 싸움으로 가는 것들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국은 보조금이 없어지면 경쟁력이 바로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저도 세계은행 이제 IMF 총재가 얘기했던 걸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옛날만큼 우리 성장을 못 해요라는 얘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분업을 통해서 고도 성장이 앞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뭐 좌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틀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한 틀이 각자 생산과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걸 IMF에서도 경고를 했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IMF 총재가 했던 얘기를 딱 보면서 아, 우리가 그 2010년대에 저금리 기조에서 일단 금리가 낮은 게 첫 번째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물가도 계속 나자. 그럼 뭐 금리가 또 올라갈 일도 없어. 이게 반복되면서 금리가 낮으니까 밸류에이션도 높아. 근데 이익도 계속 높아져. 막 고공행진했던 그 성장의 그 모습들. 이게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요즘 IMF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만 좀 싸워라 너 이러다가 우리 예전처럼 성장 못한다라는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공급망이 이제 완전 분절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다시 기대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저는 종목별로 어제도 댓글창에서 이 마이크론 급등 중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마이크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금요일에 이제 휴장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4일 만에 네. 개장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웨스턴 디지털도 8% 넘게 상승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감산 그렇죠. 효과였죠. 네. 예. 지난번에 제가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싸기는 하나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삼성 관계자께서 보셨는지 다행히 감산이라는 선물을 네.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 실적 발표하면 예비 실적만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단기 순익단에서는 이제 실적도 없을 뿐더러 설명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그 하단에 제일 중요한 말이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네. 해서 공식적으로 감산을 그렇죠.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거는 90년대 후반 이후에 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감산은.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화들짝 놀랐고 사실 삼성전자보다 그날 금요일에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지금도 이제 오르고 있고 네네. 마이크론이 형님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8%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랬죠. 모습을 보였죠. 네.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메모리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메모리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SK, 그래서 삼성은 마이크론. 그래도 메모리 외에 좀 네네. 다양한 사업분들인데 아, 네. 마이크론이나 하이넥스는 정말 형님 정말 힘들어요. 네네. 예,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내줬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인위적인 감산 얘기는 전혀 없고 맞아요. 예, 자연적인 뭐 이런 설비 관련된 얘기들만 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예, 동생 둘들이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한 거는 25년에 한 번이고 캐펙스 투자를 감소했던 적은 네. 과거에 세 번 정도 있었는데 2009년에 2016년 2019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감소하고 나서 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항상 올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무서운 예, 녀석이구나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캐펙스 하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고요. 아마 워낙 지금 재고들이 많은데 네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쌓여있는 것들의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여만 주면 이 쌓여있는 재고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고 수요단에서 수요가 살아나기만 시작하면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재고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에는 매출단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삼프로TV에서도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근길 라이브도 계속 보고 뭐 저희 삼프로TV 콘텐츠를 계속 보니까 근데 정말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했었거든요. 피봇 나오면 이 그 감산과 관련된 피봇만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과거에도 주가는 올라가더라라는 그 수많은 증권사들의 수많은 통계 자료를 계속 얘기하면서 감산 나오면 올라갈 거다. 감산 나오면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쫙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진짜 네. 공교롭게 완전 들어맞는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발생을 했었죠. 네. 자, 이어서 애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아니 맥이었죠? 맥북 네. 출하량 40% 감소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기사가 워낙 어제 뉴스가 없어서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선은 팩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월에서 3월 개인용 컴퓨터 맥북에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0%가 감소했다라고 네네. 했는데요. 사실 전년도에 네. 그 기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네. 재택들을 많이 하면서 PC 수요가 엄청났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맥북도 많이 팔렸던 부분도 있고요. 다만 약간 우려스러웠던 것들은 전 세계 출하량이 29% 감소한 거에 비하면 네. 맥북이 유독 많이 준 거는 좀 사실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4분기 매출 기준으로 애플 전체 매출에서 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네. 근데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비중 자체도 많이 적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목표가 $200를 제시할 때 네.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제품 매출보다는 서비스 매출 부분을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제품 매출은 요즘에 이제 워낙 이 하드웨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수명 주기가 또 길어지고 맞아요. 핸드셋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노트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좀 길어진 상황에서 제품 매출이 예전만큼 증가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텐데 제 생각은 오히려 노출도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웨어러블을 갖고 있느냐 그 애플의 웨어러블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서비스 매출은 이 노출도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매출 그러니까 제품 매출, 제품도 많이 팔리면서 서비스도 늘면 좋겠지만 제품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게 점유율이라는 게 네. 100%가 될 수는 없고 100%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점유율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데 사용하는 유저의 총수만 늘어나 있으면 네. 서비스 매출이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기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애플이 항상 4월 정도 이제 실적 네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4일 날 실적 발표하겠다고 좀 미뤘어요. 네. 이 부분도 이제 혹시 생각지 못한 데서 약간 어긋난 게 있는 거 아닐까? 네. 라는 약간의 우려를 또 시장에 던져줬고요. 하지만 작년 4분기에도 제품 매출이 이제 줄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역성장했었거든요. 전체 네. 매출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전년 1분기 대비해서 972억 달러를 넘지 못하면 2년 연속 역성장하는 건데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비스 매출일 것 같습니다. 네네.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서비스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때도 실적 발표에서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만 준다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매출이 제품 매출을 커버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연예인 걱정하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 매출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기가 덜 팔린 그것도 40%가 만약에 덜 팔렸는데 만약에 진짜 40%가 훅 줄었는 덜 팔렸는데 서비스 매출로 이걸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는 실적이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저거잖아요. 가격 인하했다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가격 인하를 세 번째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좀 매출을 뭐 바겐 세일을 좀 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시가가 179달러에 시작을 해서 176달러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18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가격 인하 효과보다 그 뒤에 나왔던 부분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9일날 신화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예. 중국 상하이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네. 메가팩 생산을 공장을 신축하겠다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ESS는 사실 모든 2차 전지에서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이 사실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항상 논란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그 매개체의 핵심이 ESS이다 보니까 그렇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ESS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다가 메가팩 공장을 착공을 해서 내년 2분기에 완공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2분기요? 예. 이번에 짓기 시작해서 내년 2분기에 바로 거의 1년 만에 짓는다고요? 뚝딱 3분기에 진짜 들어가서. 테슬라는 공장을 너무 빨리 지어요. 진짜 신기해요. 네. 네.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공장 하나 짓는데. 근데 이제 메가팩도 마찬가지네. 거의 1년 정도 생각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공장 지으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딸려가는데 네. 미국 본토에다 이제 미국 북미에다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막 배짱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냥 우리 중국에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중국에 생산을 하는 이유는 뭐 모델 3와 모델 Y를 주력으로 해서 이제 전체 생산량의 50% 넘게 이제 중국에서 네네.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또 2대 매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생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던 것 같고요. 4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ESS 메가팩을 1만 개 양산하는 공장을 네.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 1만 개를 양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 2만 개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메가팩 한 개가 네. 250만 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면 1만 개를 하면 250억 달러인데 공장이 두 개 돌아가니까 네. 한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0억 달러의 매출이 늘어날 텐데 네. 테슬라가 2022년에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게 710억 달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동차 매출만큼의 새로운 매출단이 이게 이제 다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난 게 크네요. 저 그렇죠.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조에서 80조 정도인데 이 정도의 추가 매출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이제 생산 규모를 따졌을 때 그런 생산 거고요. 규모를 따졌을 완판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 네.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분명히 새로운 성장 산업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메가팩은 누가 사요? ESS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들이겠죠. 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걸 저장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태양광 하시는 분들도 ESS를 많이 구매하는데 개인들도 그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되니까. 한전에 팔 때 네. 이 전기 가격을 보면서 네네.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가처럼 이제 전기 가격 좀 빠지면 저장을 해놓고 전기 가격 좀 높게 불러주면 그걸 팔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 전기를 트레이딩 하시는구나 요즘에. 뭐 장사하죠. 네.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 이제 지난번에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이제 테슬라 생태계와 관련해서 좀 되게 인사이트를 받아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에 전압을 12V에서 48V로 맞아요. 변경을 한다고 네네.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 자동차 업계, 전기차 업계에서는 좀 센세이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볼트를 48V로 높이게 되면은 전기차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 같은 공조 시스템이나 전력 변환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네. 할 수 있고 차체 무게도 이 전압을 높이면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체 무게도 줄일 수 있고 어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전기차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데 애플 생태계 애플이 애플 생태계라고 하면 애플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 네. 애플만의 하드웨어에 애플만의 웨어러블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런 전압을 변경하게 되면 애플만의 어떤 이 하드웨어와 그렇죠. 생태계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 뭐 웨어러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애플 생태계처럼 테슬라도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면에서 새로운 생산을 위한 먹거리도 있지만 네네. 들어온 고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건 애플 전략하고 좀 비슷한 것 잠깐만요.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양승범 팀장하고 저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증을 내비쳤던 거는 이 하나의 하드웨어 사실 우리는 이 애플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수많은 서비스와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애플의 생태계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까지. 근데 여기에 하나의 하드웨어가 있고 테슬라라는 두 번째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어떻게 세상이 펼쳐지지? 이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뭐 애플이 테슬라 인수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보도 나왔던 거. 그게 다 거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였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우리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새로운 생태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생태계는 여기 있고 테슬라는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에너지와 관련된 생태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낸다고 뭐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못 듣겠습니까만 보고 계실 텐데요. 보고 계시죠. 저희 거 보고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생태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구나의 그 과정을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화남 양승범 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연결 지어서 또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